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중2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면 궁금한 게 생기죠. 근데 사실은 이게 궁금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심화시켜서 공부하면 참 재밌는데, 뭐 일정 수준 여기까지 배우고 여기까지 배우고 여기까지 배워서 요걸 갖다가 설명을 할 수는 없거든요, 중학교 걸로.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한계를 지니까 애들이 다 포기하고 창의력이 떨어져 버려요, 사실은. 근데 창의력이 죽지는 않게만 답변은 해줘야죠, 어느 정도는. 자, 자기 뭐라고요? 좌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감은 코일이 뭐라고요?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력이 영향을 주면서 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자석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기도 전기장에 있고 자기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의 방향성과 자기의 방향성이 영향을 줘서 자석, 이 전기가 있는 공간에다가 자석을 두면 그럼 자기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방향성을 알게 해요. 그래서 찾기는 거예요. 북극과 남쪽.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를. 근데 이 자기를 전기로 바꿨느냐? 아니면 자기가 작용을 해서 전기적 현상이 일어났느냐? 명확하게? 고등 과정에서는 모르겠어요. 난 아직 안 배워서.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영향, 쓰임은 이런 걸 알아두고, 절연체는 이게 끊어져야죠. 절교, 절단, 끊어져요. 그럼 물체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럼 연은 뭐냐? 연결을 끊어져요, 연결을. 아, 그럼 전기를. 이제 미끄럼성이 있으면 이거를 구리로 감싸면, 아니, 고무로, 에나멜성, 고무로 감싸면, 전기 안 통하죠. 네. 그 전기 안 통하는 게 절연체일 거예요. 그 도체와 부도체가 있죠. 도체, 부도체. 네. 이건 뭘로 나와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고. 그러면 자석이 붙는 것과 안 나오는 건 뭐예요? 전기가 통하는 건 자석이 붙었겠죠. 전기가 안 통하는 건 자석이 안 붙을 것 같죠. 그것도 한번 뭐 조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요거랑 연관지어서. 그쵸? 근데 이 노형만 되면 다 답변한 것 같고. 이 원자는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입자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여기에 있고, 여기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거. 이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이런 형태로 된 내고를 원자라고 한다. 근데 여기에 개수의 종류, 여기가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어. 이게 제일 족이라고 그러는데, 발족자로. 요거는 동그라미 수는 주기라고 그러고, 원주율 할 때처럼. 동그라미 수는 주기. 주기와 족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요. 그이 원소의 종류가 이 원자라는 입자 모양, 입자 모양, 입자, 서 있는 입자 모양은 유사해요. 근데 이 원의 개수나 요 끝에 있는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달라요. 근데 원소의 종류는 근원인 바기 때문에 C가 하나 있던 두개 있던 세개 있던 그냥 하나 C로 하는 거예요. 개수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자는 뭐냐? 분자는 이 원소가 두개 이상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거든 분자는. 그러면 원소가 두개 이상 모여졌는데, 요 원소라고 했을 때는 주기율표에 쭉 써놨어요. 주기율표. 그러면 이 원소들이 가지는 특성들이 있어요. 탄소 분자는 어디에 많이 쓰고, 어떤 분자를 만들 때 많이 쓰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어떤 특성이 있다. 원자의 구조는 어떻다.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탄소가. 근데 요 탄소가 결합한 분자는 현실에서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수소 원자 H2O니까 수소 원자 두 개랑, 그러면 H2는 분자예요. 그럼 이거 만들 때도 그래요. H2라는 현실계에서는 분자랑 O2라는 분자랑 존재를 해요. 그게 H2O라는 물이라는 분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보니까 이건 H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H2는 됐는데 이게 O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2로 해줘야죠. 그래야 O가 두 개가 되죠. 이게 가로치고서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되니까. 그럼 이게 4개가 돼야 되니까 여기도 뭐라고요? 2라고 써줘야죠.
여기는 1 되고. 그래서 2대 1대 2로 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소 분자. 왜? 이걸 깨져서 분자를 깨가지고 이게 그럼 뭐 O 하나만 있어. 현실 계산 존재 안 한다고. O2로 존재한다고. 됐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개수비가 기체의 부피비고 그 다음에 질량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산소 원자, 원자로 치면 산소 원자는 두 개잖아요. 원자 두 개, 분자 하나. O하고 O하고 결합해갖고 O2 된 거니까. 원자하고 원자 결합해서 분자 된 거예요. 됐어요? 네. 분자는 대부분 두 개 이상이에요. 원자가 두 개 이상. 여러 개에서 두 개 이상. 두 개부터. 하나는 그냥 원소고. 원소와 원소가 결합을 해요. 그러면 다른 원소로 바뀌지 않으면 당연히 보고 O하고 O 결합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O2예요, 그냥. 자, 이건 전기석에서 물질들이 전기를 찌는데, 털가죽으로 문질러. 어떤 거를. 그럼 여기에 플러스를 띈다는 거야. 여기 자체에. 유리구슬. 에보나이트 막대나 이런데. 그러면 털가죽이 플러스가 많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점점. 여기는 플러스가 아닌 게 많이 생긴 거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럼 외워올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러면, 유리, 털유리. 털유리, 이상하네. 이런 말하고. 고무 플라스틱. 고무 플라스틱 뭐 지우개인가? 가운데 명도 있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할수록 마이너스가 되기가 쉽다. 문지르면 마이너스로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명주와 고무를 마주 칠다. 고무는 뭐라고 마이너스. 요거는 뭐라고요? 반대니까. 극단적으로 플러스. 요건, 요거랑 요거랑 문지르면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되겠지. 네. 아, 그런 식으로 상대적이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물질의 성질을 가진 입자는 분자의 분자 성질이. 왜? 물질이야. 이게 O 하나는 존재 안 한다니까. 순식간, 순간적으로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질 했을 땐 H2O야. 자, 이게 H2O 분자야. 물이야. 그럼 이게 물질이지. 네. 그러면 O하고 H는 나눠졌다고 쳐봐. 그럼 이게 물이야? H도 있고 O 있다고 물이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물질의 성질은 분자라. 크기가 다른 저항을 병렬 연결한 회로는 저항의 굵기가 굵은 효과를. 병렬은 저항이 여러 개 합쳐져 봐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병렬은 저항. 그죠? 근데 이거 저항 계산하는 거 안 배워요? 배웠어. 저기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고, C야가 있고. 그죠? 그럼 이게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면 총 몇이에요? 저항이. 굵기가 굵어지니까 1, 2, 3 하면 6이 돼야 되네, 통? 네. 저항은? 그죠? 그럼 직렬로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이면? 저항 찾아봅시다, 이렇게. 완전 모르는 거잖아.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V는 IR이라고 했어, V는 IR. 오음의 법칙, 당연히. 그러면 전압은 V잖아요. 여기는 I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네.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필해.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 그럼 이 저항을 하면 되죠? 네. 저항. 전 R을 구하고 싶으면 I분의 V가 되는 거네. 그죠? I분의 V. 기울기가 작을수록 저항의 크기는 크다. 그러면 I분의 V. I가 작을수록, I가 작을수록 R은 커지잖아. 네. 그러면 이거 수학이잖아, 그냥. 됐어요? 네. 자, 저항은 길이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 당연히 길이에 비례하고 뭐라고요? 길이가 길어지니까 저항이 심해진 거지. 두께는 넓어지면 자율총량 저항이 떨어지겠지. 됐어요? 네.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와 자기장이 뭐라고 그럴까요? 전기장, 자기장, 자석, 자기장, 전기장, 자기장, 같이 보네 거의. 전류의 세기 및 도선부터 거리와 관계다. 자, 이게 있어요. 고압 전류선이 있어. 가까운 데 있으면 윙 소리 나죠. 네. 멀리 들으면 약하게 나죠. 네. 당연한 건데 그걸 뭐래? 왜 그러지?
즉석적인 주위의 자기장은 전류가 세, 고압전류야. 그럼 윙 하지. 약한 전류야. 그러면 윙 하고 쪼그랗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야? 거리가 멀으니까 반비례잖아, 당연히. 거리가 멀어졌어. 그럼 거리가 멀어졌어. 그러면 세기는 약해져. 그러니까 반비례지. 이게 커졌다. 이거 작았다. 이게 반비례. 같아졌다. 같이 작아졌다. 이거 비례. 이게 작아졌다. 커졌다. 반비례.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 시험 볼 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이것도 이상한 거 봐. 자기장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은데 이거 전류는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하고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여기에 뭐라고 써야 돼? 거리를 쓰든지, 거리를 썼을 때 전류를 하든지, 거리를 쓰든지 저항을 쓰든지 해야지. 그치? 그리고 뭐, 뭘 잘못, 뭔가를 잘못한 거지, 그치? 됐어요? 그래, 버디는 뭔가를 잘못 그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뭘 찾아봐야 돼, 이거 지금? 저항, 직렬, 병렬. 합성저항은 뭔가, 합성저항, 직렬. 자, 이게 L, 저항 길이 똑같고, 이렇게 해서 저항을 잡았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합이잖아, 합. 자, R1, R2, R3 합쳐. 합.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병렬은? 직렬은 뭐 한다고? 합친다고. 직렬, 이렇게 놓다고. 그럼 합친다고. 그죠? 직렬 연결할 때는. 전압을 두 개 할 때는 V 대신에 IR 써주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면, 요기 보세요. IR, IR, IR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I가 똑같아지면 R1, R2니까 I를 다 약분하지, 양분해. 그래서 이렇게 같아진 거야. 자, 직렬은 이건 됐어. 그럼 병렬도 봐야죠. 병렬 저항은 이렇게 나란히로 된 거야. 맞아요? 네. 그러면, 어? 이게 두 개가 되니까 이거 뭐라고 이렇게? 두 배로 두꺼워졌네. 그러니까 뭐라고? 저항이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 반으로 줄어들네. 1분의 R이네. 그래서 R분의 1이라는 거야. R1분의 1, R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왜 그렇게 만들었냐? I1하고 I2하고 전류 흐르면 V는 IR이니까 I 대신 뭐라는 V는 IR에 그랬죠. 써봐요. 그럼 I 구하면 R분의 V 돼야 되죠. R분의 V 됐어요? 어. I를 구하려면 R분의 V 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V 했는데 볼트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약분하면서 R1, R2만 나왔죠? 그럼 R1분의 1, R2분의 1이 됐죠? 자, 그래서 I는 I1, I2니까 이렇게 R2분의 1로 놓고 V를 뽑아내니까 R1, R2분의 1. 저항이 이렇게 역수의 합. 역수의 합. 자, R1분의 1, R2분의 1 한 다음에 뭐 구했어요? R분의 1을 구한 다음에 요 R을 따시고 해야 되죠? 다시. 자, 요거는 뭐가 같다고? I가 같네. 네. 오, I가 같아. I가. 아, 여기는 뭐가 같았다고? V가 같았네. V. 뭐가? 병렬이니까. 거기다 써놔야지. 병렬은 뭐가 같다고? V. V가 같아. 직렬은 뭐가 같았어, 아까? R. 어? 어? I가 같았지. 아.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공부시킬게 보세요. 직렬하고 뭐가 있어요? 병렬. 병렬이 있어요. 직렬은 어떻게 연결해요? 이렇게 정리하죠. 이렇게 연결하죠. 네. 지금 뭐가 같아요, 계속? 길이. 이게 뭐요? I를 눕혀놓은 거잖아. I가 같아요. 아. 병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가고 이쪽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네. 그래서 뭐가 같아야 돼요? V. V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i가 같으면서 요거는 r 플러스 r1 플러스 r2로 하면 되죠? 네. 저항은?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요게 r분의 1이 되니까, 요게 나온 다음에 요 다시 r을 구해야죠. 이해됐어요? 진열, 병렬 다한 거예요. 얘는 뭐가 같아요? I. 얘는 뭐가 같아요? V. 이렇게, 왜?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가니까 V라고 쳐요. 두개 붙어서. 또 이어지고 가니까, 그제? 이렇게 이렇게 나뉘잖아. V가 같아. 얘는 뭐라고요? I가 같아. V는 IL에서 I가 같죠? 네. 얘는 V는 IR에서 뭐 같다고? V. V가 같대. 자, 다시 봅시다. 이거는 I가 같을 때, 뭐에 따라서? R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요거는 뭐가 있다? V가 같고, 그죠? 그럼 뭐가 달라지겠어? 이 R이 달라지면서 I도 달라지든지 그러겠죠. 그치? 자, 어쨌든 특징에서 직렬은 뭐라고? I가 간다. I가 같다. I가 같은데 저항 더한다. 병렬은 뭐라고? V가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R2분의 1 해서 R분의 1 받는 다음에 그 R을 구한다. 이렇게 구해줘야죠.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그래서 요것까지 다 보여줬죠? 합성저항으로, 혼합저항으로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요거부터 구해야 돼요. 이게 2고, 이게 2면 뭐예요?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럼 1이 되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이건 1이 되죠? 여기가 2면, 뭐라고요? 3이 되죠, 저항의 총. 총 저항을 구하면 요총 볼트에다가 V는 IR 하면 I를 또 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V는 IR밖에 안 씁니다. 이해돼요? 네. 자, 이 하면 뭐 뜬다고요? 2분의 1, 2분의 1. 합쳐서 1이니까 1분의 1이니까 1 합성 저항 됐어요. 자, 그러면 요 합성 요것도 뭐라고요? 이거는 병렬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갖추려면 요것부터 구해야죠. 여기가 1하고 1이면, 여기가 2, 2면 4. 여기서. 1, 1이고, 여기 1이라면. 1, 1이면 2죠. 이거 2분의 1. 이거는. 1분의 1. 2분의 2분의 3. 그럼 이건 3분의 2, 전체가. 3. 전체 3분의 2요? 그러면은 역수로 해야 되니까. 그럼 볼트로 해서 또 구하면 됩니다. 자, 뭐라고요? 1, 1이면 여기가 2 되고, 여기가 1이면 뭐라고요? 2분의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이 되고 요거는 1분의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두개 더하면 2분의 3이잖아. 그러면 요거는 3분의 2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항은 3분의 2, 볼트는 얼마? 그러면 I를 꼭또 구할 수 있지. 됐나요? 자, 이걸 보면 요거는 뭐라고? 이거부터 해야죠. 해봐. 3분의 1, 6분의 1. 그럼 이걸 3, 6분의 2니까 6분의 3. 그러면 2분의 3분의 6. 3분의 1 그러니까 2, 이것까지 2, 4 합쳐서 4, 오케이. 됐어요? 네 그래서 4, 5. 됐어요? 네 다시 이거는 4, 3분의 12, 12분의 1, 12분의 3. 12분의 4 그러면 4분의 3 12, 3 3, 요거는 4. 4 그러니까 4, 5이니까 16볼트니까 4, 4, 16은 I는 4 4. 됐어요? 네. 다 했네. 오. 12볼트, 12오음이면 1오음인데, 요거 계산했어요? 네. 16볼트 어디 있어요? 16볼트일 때. 4, 4 됐죠? 다 계산했죠? 그러면 여기만의 볼트도 할수 있죠? 이게 16이고 1이니까, I는 16, 여기는. 됐어요? 여기는 뭐라고요? 통째로. 이게 16이면. 직렬이면 i가 같으니까 이것도 16. 그지? 16에서 요게 저래서 v가 같아야 되니까 16으로 놓고 요걸 또 i를 또 구해야 되지. 그럼 나눠서. 됐어요? 이해돼요? 네. 그럼 16이면 v는 같고 v는 같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부분적으로도 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대략으로 배웠어요? 이것까지 배웠어요? 학교에서? 네.
근데 왜 이해를 못했었지? 좌우의 직렬 연결, 병렬, 직렬 병렬 차이. 자, 봅시다. 요건 뭐라고요? 직렬. 그죠? 네. 자, 요거를 뭐라고요? 병렬. 병렬. 자, 뭐가 같아요? V가 되고 같네. 됐어요? 전류가 크면 V는 I 하니까 I와 R은 반비례. 오케이? 반대 방향이죠? 오케이? 아. 자, 여기도 보면. 요거는 뭐가 같아요? I 같네, 이렇게. 됐어요? V는 IR이니까 I하고, V하고 R은 뭐라고? V는 IR이니까. 멀어졌으니까 비례. 같잖아. R이 크면 VI도 크잖아. 됐어요? 또, 뭘까? 증가, 동작, 연결. 자, 이거 뭐라고요? 직렬. 이것도 뭐라고요? 직렬. 직렬. 예, 요거는. 이것도 직렬. 아, 이거 병렬. 아, 예, 병렬. 요게 뭐라고? 병렬. 오케이. 모양새 됐죠, 이제? 네. 자, 이렇게. 전지, 전구, 전선, 전동기, 스위치. 이렇게. M. 전동기는 M. 전구는 요렇게. 건전지.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고, 여기 작은 건 마이너스. 스위치. 됐어요? 네. 요렇게 돼서 전지로, 스위치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전동기. 전동. 요거는 전구. 전구. 오케이. 모양새 한번 쭉본 겁니다. 또. 저항의 직능연령. 됐죠, 이제? 네.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다? 도왔다.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이렇게 직렬로 되면 뭐는 같다고? 아이. 아, I는 같네. 그죠? I가 일정하니까 V하고 R은 뭐라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례. 오케이? 네. 아. 자, 그러니까 V는 IR에서, V를 IR 쓰고, V는 IR 쓰고. 여기에서 뭐라고? 뭘 때문에? V 대신에 뭘 써? IR 쓰고, V 대신에 IR 쓰고. 왜? 뭐가 똑같은 거? I가 똑같은 걸 해서 I를 묶고 R을 비교하려고. 이해됐죠? I는 같다고 했죠, 1대1로. 그러니까 삭제를 할수 있죠, 이렇게. I를 삭제해서 R 플러스 R만. 됐나요? 네. 요거는 병렬은 뭐가 같다는 걸 이용하려고? V. V가 같다는 거. V는 같다고 1대1로. 그러니까 I는 R분의 1, R분의 2분의 1로. 이렇게 돼서 그걸 도한 다음에 그 역수를 해야지, 나오는 계산. 이걸 두 개를 도한 다음에 나온 분수의 역수.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뭘 이용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V가 같다는 걸 이용하려면 여기다 V가 써줘야지, R분의 V를. 그래서 I1, I2를 비례식으로 놓고 V를 빼줘. 이렇게 V를 빼줘.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총분의 R분의 1로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R을 구할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다 외웠죠? 만드는 방식까지? 네. 여기까지.